지금 오늘이 예. 7월 9일 9시 15분. 예. 이야, 이 멀리 일하는 데 지금 바로 시커멓게 올라옵니다. 기둥이다, 기둥. 불기둥.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수상한 연기가 마을을 뒤덮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공장이 가동할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 새들 많이 나가고 막 내가 막 숨이 차서 나오지를 못해. 화학적인 반응을 이렇게 하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우리 주민들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네.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한 업체를 둘러싼 갈등.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상남도 함양의 한 마을. 조용했던 마을이 최근 시끄러워졌다는데요. 이게 지금 주공공장, 함양군이 지금 묵인했다, 뭐 이런 플랜카드도 있고요. 주공공장 독가스, 오폐수가 지역주민 다 죽인다, 뭐 굉장히 많은 플랜카드를 붙여놨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아니, 저는 여기 올라올 때까지 몰랐는데 이 위에 오니까 갑자기 저 연기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죽음 공장에서 네. 죽음을 생산하면서 나오는 연기입니다. 아, 지금 저희가 그러면 죽음 공장이에요? 예, 예. 아, 저런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 죽음은 뭐 10분의 1도 안 돼. 동료 여러분들을 여쭤보면 네.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그런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안하시구나. 예, 항상 불안하죠. 나 떠나고 싶어요, 여기 솔직하게. 오래전 마을에 들어선 죽음 공장. 불에 여러 번 가열해서 만드는 죽음의 특성상 공정 중에 연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는 그럼 사시는 분이 피해가 없으신가? 아, 여기 계신데 누가? 안녕하세요. 네, 제가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나왔는데요. 작가 가서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금방 내려갈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여기 죽음 공장에서 여기 매 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쭤보려고 왔는데. 연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요. 아, 그래요? 네. 어느 정도인데요? 여기 완전 연기 장안등이 돼갖고. 냄새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막 내가 막 숨이 차서 나오지를 못해. 아, 숨을 못 쉬는 냄새가 심하래. 말도 못해요. 굉장히 이쪽으로 밀고 올라왔어. 밀고 올라와갖고 우리가 요 새를 찍어갖고. 아, 저쪽으로 다 넘어 들어오잖아요. 저기 산으로 보면. 지금 이리 와보세요. 아, 마스크 끼고. 보이네. 이게 나무 크죠, 저거. 이쪽을 오, 바람이 보니까 이제 봐봐, 이제 나오죠. 저기 이제 봐요. 아우, 이제 앞 아니 입구 쪽에도 지금 봐보세요. 네. 오른쪽에. 안 되는데. 이거 봐, 이거. 아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네요. 아우, 입구 쪽에. 아. 이게 이거는 그치지 않고 나오는 거거든요. 아, 집진기 통과시키지 않고 바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환경에도 안 좋은 게 마을뿐만 아니라. 야. 여기 주변이 다 뽀얗잖아요. 찍는데도 나와서 일을 못해. 얘기 심하게 일을 못해. 그러니까 원하고 방에 들어가잖아. 이제 익숙하신가 봐요. 저는 말이 안 나와요. 지금 목 아파나. 목 아파. 항상 목이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아우, 이러면 이렇게 심한 게 나와요? 이거는 소원지라고 우리 집이 안 피야. 주경 공장에서 배출되는 흰 연기. 주민들은 과거 이 업체가 분진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어 연기를 볼 때마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 먼지가 뭔지는 모르시고 이 먼지가 뭔가는 모르는군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는데요. 감시단이 와가지고 오폐수를 잡았죠.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주겸 태우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변호사 여기가 이제... 헐겄네요. 물이 저 안에가 이 지렁이 죽은 거 보이죠? 응. 어? 여기 지렁이가 이렇게 헐게 죽어 있어. 어우, 이건 뭐야? 이게 이제 그동안 계속 이쪽으로 흘려보냈다는 증거죠. 아, 속을 한번 이렇게. 여기 기름 뜨는 거 보이세요? 네네, 기름 보여요. 뒤쪽에 이 기름 뜨는 거? 여기에? 네네네. 이쪽에 탄 기름이잖아요. 네네. 기름때가 이렇게 뜨는데 저기서 냄새 나던 게 여기 모이나 봐요. 아. 네, 모였죠. 주민들은 오폐수가 방출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출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가 배출된 문제로 인해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농공특화단지를 조성한 업체,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흙탕물을 네. 1년 내내 흘려보냈어요. 아, 이 마을 쪽으로? 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사 내내 비만 오면 계곡을 통해 흙탕물이 쏟아졌다는 중인데 여기가 지금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사를 하는 곳이네요. 이 말은 난중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없었는데 이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공장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셨어요. 그렇죠. 이 주인 공장이 들어온다는 거는 아예 상상도 못했어요. 주민들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말합니다. 2019년도에 공청회에 참석하셨었어요? 그 공청회가 아니고 네. 그래서 항로와 설명회를 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간 거지 공청회라고 하는 건 말도 없었습니다. 슬라이드 비춰주면서 일학실을 쓰고 그 아주 막 억수로 좋게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럼 그때 공장이 주경 공장 들어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 말은 절대 아예 그런 말은 아예 있지도 않았고 네. 들어본 일도 없고. 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업체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거 이 설비가 뭐예요? 여기가? 아, 여기서 지금 뭘 굽는 거예요? 추경을? 네. 이 안에 소금이 있어요? 이게 소금입니다, 이게. 아, 이게 소금이에요? 네. 이걸 넣고 굽는 거군요, 저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예.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집중시설일 거 아니에요? 집중시설인데. 이게 집중시설인데. 그럼 여기서 구울 때 나오는 저 연기들이 약간 있는 걸 뽑아서 저렇게 해서 직진 절기에서 그 다 어떻게 보면 정화를 시켜서 그렇죠. 내보내는 거죠. 일부 직진 시설로 안 들어가고 나오는 그 연기는 어때요? 그냥 밖으로 나오는 거.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게 없어요? 아, 일부 나오고 있지. 최근에 내가 또 나무에 피묻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연기가 좀 나옵니다. 개선명령 한번 받으시고 저기 또 과태료 부과 받으셨다고요? 네, 그게 언제 받으신가요? 집중시설을 해놓고 네네. 집중시설을 처음에 합격을 못 받았고 아, 네. 합격 받을 때까지 지연적입니다. 연체 지연금. 연체 지연금. 문제를 해결해 지금은 집진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업체. 폐수 문제에 관한 설명도 들어봤는데요. 네. 나무 탄물이긴 한데.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성분 검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야 주민들도 걱정하지 않을 텐데. 그 때문에 이를 요번에 조업 중지를 받았어요. 아, 지금 조업 중지된 상태예요? 16일부터. 16일부터? 네. 언제까지? 25일까지. 이 자체가 공장을 관리를 하다 보면 노후돼서 터질 수도 있고 셀 수도 있고.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폭우가 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흙이 토사가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입니다. 그럼 당연히 침사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계곡이다 흙탕물이 생겼다 그러면 농공단지에 책임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침사지를 만들려고 해서 법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제가 그걸 했는데도 또 넘치니까 네네. 하나 더 만들어라. 이제 법으로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네네. 그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또 넘어간다 이게 기관 마련이니까. 그래가지고 규정에서 만들려고 한 거에 5배 정도를 비용도 5배나 추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하도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저게 필요한 일입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마을에 사람들한테 뭐 그 언제 무슨 그 회의를 개최한다고 공고도 좀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뭐 찾아가서 오라 그럴 수 있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안 되겠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세요? 제가 말하는 건 앞으로는 100번이라도 하죠. 그거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게 없는데. 공장 준공하기 전에도 또 견학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상생하는 어떤 협의체를 만드시고 그거야 뭐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거야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거야. 100번이라도 하죠. 계획이 나왔으면 저희가 그 계획 검토해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검토를 해라 인사관 측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이제 아직 어떻게 전달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그 우려가 있는 거죠. 환경에 대한 주민들 만나고 여러 차례 만나고 대화의 장 조절하고 뭐 같이 의견 듣고 뭐 협의 보고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같이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하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도움이 되고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그 저게 업체들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지역도 발전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집니다. 더 늦기 전에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